그래서 이렇게 시작으로부터 주제들 그분들이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토론 주제가 중인무적입니다. 중인무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갈 때가 더 갈 때가 없어서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를 무적으로 가장 이거 두 원으로 삼으면 두 원을 이렇게 삼을 것 같으면 더 이상 나갈 거예요. 중천년까지 삼습니다. 그럼 우리가 겉발이 가장 힘들어 죽는 거예요. 저는 역할이 가는데 하나는 창이라는 게 지금 기억에 보면 삼화, 연화, 그 다음에 운화가 대사화 이게 네 가지 면으로 설명이 됩니다만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역의 삼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12월 19일날 일의 자리에 가서 하는 자료는 제일 꼭대기 전입니다. 그게 너든 하듯이 생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경우는 이제 그 일을 찾아간다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물, 사물의 이름이 뭐냐면 냄새에서 나오는 유물입니다. 모든 사물은 스스로 존재하기엔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칙이 지켜진 쪽에는 평온하죠.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을 시끄러운 말이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사람, 그 다음에 사람, 이 세 가지가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뭐 그림이 나와있습니다. 주요 8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요 건 사서 오경 그러니까 대한, 논어, 맹자, 중용은 사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전 서전 그 다음에 얘기 충초 그 다음에 주요 이게 오경이에요. 그 주요를 한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몇 살이 있는 거냐 50이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 50의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0 넘어서야 될 나이들. 공부는 그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자도 주역을 이제 그 63세부터 읽기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놈만이 대나무를 그 가지고 끌려갔는데, 그 늙은 게 있는데, 대나무에 엮은 그 가지고는 세 번이나 끌려갔어요. 그게 2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자도 다독을 했는데 우리가 강의 내 시간에도 주역 공부했다는 거 엄청 나거든요. 그보다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문 앞에 이 자연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태극이에요.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분리되기 전에 태극입니다. 이제 그 그림을 여기 그 종이에는 거꾸로 그렸습니다만 이렇게 이 태극이 태가 패널로 분화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분화가 돼요, 두 개로. 분화되면 하나는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돼요. 이걸 가르쳐주니까 음양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하면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아들, 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또 분화돼요. 그러니까 자연은 분화되는 것인데 왜 주역이냐 할 것 같으면 주나라 때 문왕이 이걸 새롭게 정리했어요. 그게 주나라 때 만들어진 역할이다. 그래서 역은 뭐냐면 위에 거는 태양이고 밑에 거는 달을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서바꿔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 원리를 보는 게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 보고 저녁에 달 보는 것 한두가 지금 지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 변화를 지혜 있게 연구해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제시하는 겁니다. 운도 어렵습니다. 이게 주역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해와 달이 바뀌는 거니까 변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변화하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 그러니까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열매여지고 그 추나 추동에 변화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 오고 겨울은
그 선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봄의 모습하고 금년에 봄 모습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순서는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불변과 변화가 서로 이렇게 엮어 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시험만 해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가면서 10분 동안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시켜봤더니 그 382개를 만드는 게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은 어렵다는 얘기는 논리가 아주 명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넘는다고 얘기했지만 원리만 타고들어서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요거 한 대가 문제인데 밑에서 오잖아요. 이렇게 밑에도 두 개를 끌고. 그러니까 요걸 요대로 옮겨놓으면 다 하죠. 초등학교 4학년 다 하죠. 그 다음에 요것도 또 분해가 되는데 요렇게 갖다 놓고 요렇게 두 개 갖다 이거 못다 쓰는데요. 그럼 이게 음양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음양을 배합하는 게요. 남자 여자가 약혼하는 것처럼. 그럼 여기다 음을 이렇게 갖다 놓고 양을 여기다 놓고 음을 여기 놓고 양을 여기 놓고 이게 뭐냐면 사상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이게 태음, 소양, 소음 이런 얘기. 이것도 음양이고. 그럼 이것도 분화되는 또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밑에 두 개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 요것도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놓고 요것도 그대로 갖다 놓고 요거 그대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대로 보면 이거는 이거 모델이죠. 그래? 근데 여기다가 다시 이제 여기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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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그럼 지역표기가 70분에 못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초등학교 4학년 5분 밖에 안 걸려. 그럼 왜 10분 걸리냐면 이제 이걸 다시 8개인데 8번을 하니까 이게 뭐냐면 64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64개는 효가 몇 개, 이걸 효라고 그래, 이렇게 해라고. 그럼 여기다 하면은 4,6은 24, 66은 36. 그래서 384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접촉, 점을 친다면 친다는 게 뭐예요? 공격한다는 소리 아니야? 친다는 게. 그럼 공격한 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먼저 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돌리면 만약에 그 점을 찾아야 돼. 안 찾고 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 가운데서 요거 하나 찾아야 돼요. 찾은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은 늘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뭐 태전실자 뭐 그 유명한 배우들이 여기다 점을 드는 건 뭐냐면 모든 관객이요 당신의 시선으로 내 얼굴을 좀 공격해 주시오. 나한테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약에 저기 뭐 바라든지 뭐 순천에 나가는 이쁜 여자가 여기 좀 있지 않고 보일까 말까는 저 가서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 보통 시련이 많은 게 아니에요. 너 점이 때문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사람마다 다 그러냐. 왜냐면 점 때문에 그 점을 신다고 하는 건 자꾸 공격세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빼라고 그러면 그 얘기 안 나와요. 이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점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격한다는 얘기인데 먼저 찾아야 돼. 근데 그 점을 찾는 방법을 내가 실험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데나 놓고 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자면 이렇게 대중이라면 얼마나 이렇게 최대 64로 변해가지고 384로 변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도 64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점을 찾고 384에 대해서 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점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말하는 거냐. 손을 보고 못해서 하는 얘기는 그 점 못 찾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